부자들의 법칙, 여섯 번째 시간, 머리와 발의 조화의 법칙이에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자라고 돗불장군은 없어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부를 이룩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머리와 다리를 빌렸을 뿐이죠. 돈에 관해서는 명동의 사채업자가 경제학 교수나 경제관료보다도 한 수 위에요. 서울 명동이나 강남의 사채업자들은 돈 장사를 업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하루 종일 돈에 대해 고민하고 시중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공부 머리와 부자가 되는 머리는 별개인 셈이죠. 마젤란 펀드를 운용할 때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로 숭앙받았던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재고 또 다른 하나는 둔재라고 말한 바 있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쿠자 도타는 한일 노선을 제외하면 국제선 항공기의 1등석 손님들은 모두 경제지를 찾아요. 반면에 2등석 손님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지를 찾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죠? 그것은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1등석을 타는 사람은 대개 1차적 관심이 경제며 그래서 돈을 더 벌어요. 2등석을 타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죠. 그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거나 스포츠거나 연예인들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해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정치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연예인의 이름은 줄줄 꿰면서도 대차대조표는 볼 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박수를 칠 뿐 자신이 주인공인 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죠.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